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때가 있었는데 벌써 세월이 훌쩍 흐르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선배들을 뛰어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4일 전이죠. 그러니까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참 길고 긴 한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성전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죠. 내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대답해 주겠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들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다면 무슨 권위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대답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한패가 돼서 세금의 문제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로, 한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고 주님께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알고 있니? 그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아, 그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요. 그렇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두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말하려면 내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질문 앞에 그들은 누구도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지만 다윗보다 먼저 있는 존재,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했죠. 그분은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분을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화요일에 길고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날 심판자답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땅과 들로 바다로 산으로 다니면서 한 영혼을 찾으면 너희보다도 더 배나 되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화요일이 저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 중턱에 제자들과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하고 웅장함을 보이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70년 후에 그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600여 년 전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봤죠. 바벨론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고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속에서 죽은 어미의 젖을 빨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보고 계신 거죠. 앞으로 70년 후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을,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널브러진 시체들, 하나님의 사람들, 죽은 어미의 젖을 또 빨고 있는 어린 생명,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생명을 주님은 또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제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내 품에 모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거절했지. 그날이 올 것이다. 재앙의 날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 조심하거라. 가짜들 조심하거라.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몰라. 하늘 아버지밖에 모르지. 그러니 깨어 있거라. 그렇게 고난 중한 화요일은 저물어 갔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세워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왜 제 눈에는 자꾸만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땅에 떨어진 그래프만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회복인 줄 생각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텅 비었던 성전이 다시 성도들로 가득 차고 부족했던 재정이 다시 차고 올라오면 그것이 곧 회복인 걸로 생각하는 우리의 철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자꾸만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누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철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4일이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 삶을 살거라.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12월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님은 정말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 그분이 누군지를 그들은 비로소 가슴에 깊이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있게 다가오는데 그들은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라. 그렇게 외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처럼 또다시 구름 때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또다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은 그들에게 잡혀갔고 옥에 갇혔고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제자들의 입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왜? 우리는 보고 들었으니까, 증인이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후 제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구석구석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순간 이 제자들을 통하여 구석구석에 그 멸망할 성전을 대신할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시련이었고 환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제자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또 다른 생명과 바꿔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 둘 세상을 떠나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떠하셨을까요? 돌이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 주님의 눈물, 그래도 제자들의 이 모습이 그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에게 미소 짓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누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선배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눈물을 닦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이제 이렇게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넘어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전치일로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멸망에 갈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그러나 그 철없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 주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주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눈물 짓고 있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내고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